제 어분상법이다. 96페이지 특별 가로구역. 이것도 한번 제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가로, 특별한 거리입니다. 특별한 거리. 해서 젊은이의 거리, 카페 거리 아시죠? 그런 걸 거리 맞는다. 특별한 어떤 특색 있는, 특색이고 아주 뭐 자율적인 특별한 이제 건물이 아니고 특별한 가로. 특별한 가로를 맞는다. 가로구요. 요거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 건축, 특별 가로구역. 쓰라. 이렇게 주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볼까요? 요거 중에 봅니다. 자, 보니까 이제 도로 인접한 건축물에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그래서요, 도로가 딱 뜨면서, 인접하다 뜨면서요, 도시경관 창출. 도로 인접한 곳에 멋진 도시경관 창출시킨다. 특색 있는 창출. 이게 딱 되면요, 바로 그냥 특별 가로입니다. 도로 인근 장소에 특별한 건축물을 짓겠다. 큰게 아니고 아주 특색 있는 거리에 창출시킨다. 되면 다 특별 가로구역입니다. 도로가 딱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요, 보시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해당 그 장소에 건축의 허가권자들이 또다 필요할 때 장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특광, 시군구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청에서 많이 합니다. 요건요, 이 도시 지역 안에서, 도시 지역이란 요 장소 안에서도요, 보시면, 자, 정관지구란 요 장소 안에, 또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미관의 유지를 위한 목적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또 경관지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서라, 빈칸 채워라, 나올 수가 있는 상이다. 알아주십시오. 요 안에서도 어떤 도로, 그 인근 장소에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도로가 무엇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섯 개 나옵니다. 이걸 요새. 특별 가로구역 정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스 보이죠? 1, 2, 3, 4, 5번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볼게요. 건리보문조입니다.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인근 장소.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인근 장소.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 인근 장소,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인근 장소, 거지방 건축 조례에서 정해주는 지역 안에 있는 도로 인근 장소. 해서 건리보문조례. 이렇게 딱 요시면 특별한 거리 형성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들은 일단 요 자체의 용어 딱 외워 두시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관지구란 요 장소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요 장소 안에서도 어떠한 도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 있는데 요 도로가 무엇이냐 하니까 건리보문조례. 그래서 요걸 딱 외워 두세요. 해서 요걸 딱 외우시면 한 문제 또 나올 수가 있다. 항상 알아주십시오. 자, 보시고 그다음에 제 4절 평가입니다. 이제 건축 협정과 결합 건축이 중요합니다. 건축 협정,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자, 건축의 협정이다. 건축 등을 위해서 약속을 한다. 협정을 딱 맺는다. 그러면요, 혜택을 줘서 해보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원래 안 되지만요. 이건 여기입니다. 보세요. 어떠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딱 있어요. 개별적으로 건축을 딱 합니다. 건축합니다. 그러면 요 자기들 땅에 맞게, 이 크기에 맞게 이렇게 건물을 딱 지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차고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가운데 요 땅은 맹지라, 맹지 건물을 못 지어. 그런데 작게 이용하면 가치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9명이죠. 9명, 뭐 9명, 10명, 20명 묻지 않습니다. 요들이 딱 뭉칩니다. 뭉쳐. 우리가 전체가 한 필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용을 딱 하면서 건물을 딱 건축할 때좀 더, 규모가 있는, 이런 식의 딱 건물을 건축을 딱 같이 해보자. 딱 같이 해가지고 요 전체를 나누어 쓰겠다. 1, 2, 3, 4, 5, 6, 7, 8, 9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멋진 정원도 딱 꾸며보고, 한쪽에 차고도 멋지게 형성을 딱 시켜봐서 하나의 아주 멋진 집단적인 단지처럼 딱 이용할 수 있어요. 9개 필지가 한 개로 하필이 안 되는데, 땅 주인이 9명인데 전체가 한 필지가 된 것처럼 간주해서 이런 멋진 건물을 딱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전체를 이용을 할수 있게 하는 걸 해보자. 이거 뭐냐? 건축의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협정이죠. 건축등을 위해서 건축등을 위해서 약속한다. 협정을 딱 맺는다. 이렇게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모든 장소가 안 됩니다. 특별한 지역에서만 이것이 가능하지 모든 장소는 되지 못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첫 번째 쟁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딱 보시면요. 자, 그 다음 장이죠. 98페이지가 첫 번째 박스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이 지역도 주문자를 따봅니다. 자, 지, 주, 존, 재, 재, 조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 뭐냐? 그 책에 나와있죠? 보시면 지구 단위 개구역. 또 주는 뭐냐? 정규 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말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시는 거기 도시 재생을 촉진할 때 보시는 남겨주는 존치 지역이 또 보입니다. 다음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들과 그 지방 조례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만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 주, 존, 재, 조례 그 책에 나와있죠. 그러면 요 지역 내에서 요 아홉 명 땅주인이 전원이 다 100%가 다 동의를 해야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체결해서 대표자가 가서 요 인가를 받아, 인가. 인가를 딱 받더라. 인가는요, 시, 도시사 또는요, 시군구청한테 인가를 딱 받습니다. 인가 받으면요, 그렇게 해보세요. 착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착수했으면 20년 이상 저렇게 건축했으면 이용을 딱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랍니다. 그런데 또 일정 시간, 요 시간 흐른 이후에 누가 반대합니다. 싫다, 질린다. 다시 원상복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한 명이 딱 나와서 폐지하자. 이렇게 발의해서 폐지도 할 수가 있어요. 다 철거하자. 그죠? 그런데 폐지할 수도 폐지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는요, 일단 20년 경과 필요하다. 아시고요. 협정 체결자들 중에서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폐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상에 보시면 지금, 그래서 그 왼편 보시면은요, 4번 상, 협정의 인가 보이죠? 보시고요. 오른편에 폐지, 1 보시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폐지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는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 필요하다. 그 폐지 상황도 잘 보세요.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1번 보시면, 만약에 협정을 체결했다 하면요, 이 건물 몇 동이 올라간다 할 때, 맞벽으로 맞대어지면, 공동으로 허가 신청, 그 다음에 각종 착공 신고, 또 사용승인, 공사감리 등을 통합해서 같이 적용한다. 이것도 통합적인 맞벽 건축 특례 이것도 봐주십시오. 다음 장 보시면 2번 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건축하면요 전체를 통합해서 한 개로 해서 이 한 개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전체가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통합적인 조항 이것도 좀 봐주세요. 두 문제 한번 따볼게요. 거기 나와있지만 자 그래서 그 총 6개 상이 나옵니다. 조대지주권하 조대지주근하를 통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요? 보시면 조경, 대시도로 접도관계, 지하청, 주차장, 건폐율, 하수처리시설 이것을 통합하게 해준다. 그래서 조대지주근하를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해서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적인 조항 조대지주근하 지정 대상지역, 지주 존재 조례 또 보시고 20년 유지 체결할 때 전원 동의 깰 때는 과반수의 동의, 20년 유지. 이렇게 딱 보시면, 요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협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02장. 갑니다. 이제는 무엇이냐 아니까요. 자, 비슷한 말인데, 결합건축이다. 결합건축. 결합해서 어떤 건축을 하게 해준다. 결합건축이 딱 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합쳐서 건축을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조건이 딱 붙어요. 결합한다. 뭐냐면, 보시면 이 일단 첫 번째 같은 가로 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요. 합니다. 일단 먼저 이것도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일단은 요 지역이 나와. 요것도 어떤 특정한 지역입니다. 지역. 요것도 첫 번째 보시면 어떠한 특별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가 뜹니다. 지역에서 가능해요. 요 지역에서도 보시면 같은 가로 구역 안에서야 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해요. 안에서도 딱 두 개 필지, 요 두 개 필지까지만 한쪽으로 무엇을 합하게 해준다. 무엇을
바로 용적률, 용적률 한쪽으로 합쳐서 어떠한 건축을 하게 해준다는 명판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이냐? 참 많은 지역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 밑에 박스 보이죠? 첫 번째 박스입니다. 일단은 이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들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계란 요 장소에서 가능하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또 등장을 따합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세 번째, 이와같이 건축협정 매진 장소도 가능하다. 라는 말이 딱 보이면서 예, 아까 배웠던 특별건축구역에서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만까지만 아시고 딴 거는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잉? 자, 요 안에서도 같은 구역인데 가로구역에 또 조건이 있어요. 12m 넓이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약간 조건이 딱 붙습니다. 자, 또요. 요 안에서도 이제 보너스 해가지고 100m 안에 있는 두 개 필지만 합할 수가 있다. 같은 가로구역, 요 조건 같은 구역 안에서도 딱 100m 안에 있는 두 개 필지만 합할 수 있다랍니다. 뭘 합하냐? 용적률 합해요. 그러면 저 두 개 필지에서 보시면 한쪽도 이만치 건물 딱 지을 수 있어. 이쪽은 딱 비워두고 요걸 일렀다 옮겨와. 이만한 건물을 이쪽에 짓고 요건 딱 비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상권이 좋은 곳에 큰 건물 딱 지으면 됩니다. 돼요. 그래서 하게 해주고요. 요것도 이제 인가를 딱 받으면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딱 지을 수 있어요. 했으면 이때는요 30년 이상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돼요. 한 다음에 다시 자 철거하자 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때는 딱 두 개 필지죠. 두 개 필지 소유자 전원이 둘 다 전원 다 동의를 해야 오케이 동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고 또요 폐지도 할 수 있어. 둘 다 전원 다 동의해야 인가도 가능하고 폐지도 가능하다.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특별한 것이 아니고 계략건축 한쪽에 건물을 합쳐서 큰 건물을 짓게 해준다. 라는 의미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상 보시면 일단 요 직을 딱 보시고요. 절차편에서는요. 그 다음 장가 보시면 예, 특별한 생각 없어요. 관리편 보시면 여기 그 3번에 어딥니까? 3번에 관리편 보시면 자 거기 3번상 30년 유지 보시고요. 또 4번상 폐지할 때 전원동의 필요하다 등이 3번 4번을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보실만한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에 1번 전체 본문과 박스 안에 그 대상지역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관리편에서 3번과 4번을 딱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자 이제 제7장 건축법의 마지막 사항이죠. 건축위원회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 각종 어떤 중요한 사항들 심의 의결을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또 설치합니다. 건축위원회 또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이것을 둔다랍니다. 건축위원회를 둡니다. 두는데 이것은요 일단은 중앙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합니다. 중앙 어떤 건축위에서 장관 설치하는 위원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방에 보시면 시, 도시, 산하, 시군, 구청별로 해가지고 지방 어떤 건축위를 또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지방 사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부분 다 지방에서 건축하니까 지방에서 대부분 다 건축 지방에서 많은 시 업무를 합니다. 중앙은요 보시면 70명까지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은요 작은 도시는 25부터 큰 도시는 150명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어. 그래서 실제 보시면요 분야별로 전문위에서 대부분 다 심의하지 전체가 다 모이는 경우는 없다. 전문의가 참 많은 전문의가 이게 쭉쭉 있습니다. 경관, 미관, 뭐 구조 참 많습니다. 많아요. 중에서 보시면 특히 이 중에서 보시면 건축 분쟁 전문의가 있고 건축 민원 어떤 전문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분쟁 전문의는 중앙에 있는 중앙 건축에서만 두고 있고 민원 전문위원회 이것이 지방 건축위에서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분쟁은 중앙가고 민원은 지방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대부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지방에서 하는 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중앙건축위원회 통과하시고요, 한 단계 넘어, 그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회 보시면, 건축 분쟁은 국토교통부에 한한다. 라는 말 딱 보이고요, 민원은 지방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보십니다.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지방건축위가 대부분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서 보시면 심의사항 그 01번 02번이겠죠. 104페이지에 심의사항 보이죠. 05조의 5. 요거 알아주십시오. 지방건축위의 심의사항 업무 범위입니다. 무엇이냐 봅니다. 두 문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조건, 조건이 분다, 특이다. 이것이 지방건축위의 심의사항입니다. 해서 보시면 1번에 지방건축조, 지금 보시면 어딥니까? 6번에 조례, 건축 조례 만들 때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저기 건축선 지정 5번에 있죠? 해당 시, 이거 보시면 건축선이 1번에 있죠, 1번에. 시군구청장이 4m 내에서 따로 선을 지정할 때 그때 심의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또 분양하는 건축물 딱 나와 있죠? 또 다중이용 건물과 특수구조 건물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떨 지방 건축이 심의냐?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또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제3절 평가입니다. 자, 건축 분쟁, 분쟁. 요 중에서 건축 분쟁 전문의가 또 중요합니다. 분쟁 전문의가 중요해요. 분쟁 전문의. 요건 중앙 국토교통부에서만 설치를 딱 합니다. 해요. 하는 업무 범위가, 분쟁 조정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걸레토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보십니다. 먼저, 오른편 가운데 박스 보이죠? 고난. 요건요, 관기주예요. 관기주. 건축 관계자 합니다. 건축주, 뭐 설계자, 감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 건축 관계 기술자, 기술자가 또 보이네. 기술자가 보입니다. 뭐 전기 기술자, 가스 기술자, 통신, 지역 난방 등이 쭉 있습니다. 또 주민들, 인근 주민들. 자, 주민들 하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관기준인데요. 자, 관계자 내부에서 분쟁 처리 여기서 해줍니다. 기술자 간의 분쟁 처리 해줍니다. 주민 간의 분쟁 또 처리를 해줍니다. 또요, 관계자와 기술자 간의 분쟁, 요것도 처리를 해줍니다. 해줘요. 또, 관계자와, 저기, 주민 간의 분쟁, 요것도 처리를 해준다. 그 다음에요,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도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각기 좌우의 분쟁을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요들과, 건축의 허가권자, 와의 분쟁은 분쟁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것은 행정쟁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이지 분쟁 사건이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구성원 보시면 구성입니다. 건축 분쟁 전문이죠. 분쟁 전문입니다. 예, 보시면요. 이쪽은요. 15명의 위원입니다. 전체. 그런데 다시, 분쟁은 다시 두 가지 구분합니다. 조정 처리도 하고요, 재정 처리도 합니다. 재정. 이쪽은 양자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요. 재정은요, 재판처럼 확정, 결정을 딱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안에도 조정위가 있고, 재정위가 있습니다. 조정은요, 3명의 위원이 심사합니다. 근데 요 재정은요, 5명의 위원이 심사합니다. 또 재판처럼 결정하니까 판사, 검사 출신,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 한 명이 여기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년 이상 경력자가 포함됩니다. 자, 신청은 어떻게 하시느냐입니다. 조정은요, 당사자 중에 한 명 이상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재정 신청은요,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합의 신청, 일방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조정은 보시면, 신청하면 60일 안에 처리해준다 합니다. 근데요, 재정은요, 신청하면 120일 안에 시간 두고 처리해줍니다. 해서, 결과를 보시면, 이것을 요, 통보를 딱 해주면 통보해줘요. 이쪽은, 조정안을 통보를 해줍니다. 이쪽은요, 재정서 정보를, 통보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효과입니다, 효과. 효과 보시면, 효과. 그리고 효과를 딱 보시면, 자, 조정 통보를 딱 해주면, 15일 안에 당사자 모두가 다 오케이라고 수리한다는 요 표시가 있을 때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이 합의가 된 걸로 간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효과로서. 그런데요, 재정안을 송달을 딱 받으면
불만이 있다. 그러면 60일 안에 정식적인 소송의 제기, 소송 제기가 없을 때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구성에서 조정은 3명, 재정은 5명 있죠. 다음 장 보시면요. 절차편을 딱 보시면 조정 신청과 재신청 해서 조정은 당사 중에 한 명 이상 신청한다. 그럼 재정은 합의로 한다. 4번에 1번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기간 보시면 조정 60일, 재정은 120일 절차를 마친다. 2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갈로 5번에 1번 딱 보시면 조정의 효력이죠. 조정안을 작성해서 송부를 딱 해주면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된다. 수락하면 당사 간의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되어서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재정의 방법, 효력을 딱 보시면 재정서 정본을 송달을 해주면 60일 안에 소송 제기가 없을 때 합의로 본다. 라는 것이 또 그게 딱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쫙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보시면 6번 사항 조정 등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다. 하지만 그 합의가 안 되고 있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결정해 준다. 해서 6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절 평가합니다. 4절. 자 이제 그 지방에 보시면 건축 민원위가 있다. 해서 민원위가 있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두는 바로 건축 민원 전문위. 민원 전문위가 딱 뜹니다.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기초 또 광역이 있습니다. 그 뭐, 구별할 필요 없어요. 자, 지리민원을 해야 한다. 지리민원이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은요, 문서로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구술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요. 자, 15일 안에 처리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요, 통보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자, 신청을 한 자, 요청한 자, 요청한 자한테도 통보를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해당 장소의 허가권자한테도 같이 동시에 통보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자, 질의민원 결과는요, 허가권자가 받으면 이것을요, 존중만 하면 된다. 하고 나서 여기에 따른 처리 결과, 요 처리한 결과입니다. 결과, 요 결과를요, 요 통보한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해서 그 결과를 다시 우리한테 통보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의민원입니다. 질의민원 신청한 문서도 구술도 할 수 있고 하면 15일 안에 처리해 준다. 그래서 양자한테 통보를 딱 해주면 허가권자는 존중만 하면 되고 따르면 없다. 대신 결과를요 10일 안에 회신을 딱 해야 된다. 라는 말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 전문의에 관한 상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위원회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자, 마지막 보측편 가시면 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112페이지 갑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이것이 이제 마지막 등장되는 사항입니다. 자, 이행강제금도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셔야 됩니다. 또 이행강제금도 중요한 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봅니다. 이행을 강제한다. 이행강제금. 벌금 등이 아닙니다. 별도란 것이 별도로. 해서 보시면, 자, 건축법은요,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법을 위반을 딱 했다. 강행법규입니다. 그러면 처벌합니다. 처벌. 자, 처벌한다. 처벌합니다. 수위가 좀 세면요, 형사처벌도 할 것이고, 또 약하면 행정처벌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처벌합니다. 또, 별도로 처벌과 별도로에서 시정할 것을 명령도 한다. 철거하라. 명령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 각종 어떤 징역처분이나 벌금 부과죠. 벌금도 부과하고, 징역도 부과합니다. 돈을 냈다, 이죠. 돈을 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안 해.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해하지 않는다, 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행할 기간, 이행할 기간, 요것을 딱 정해주면서 다시 무엇을 또 개고를 한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요 이행기한 주는데 요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면요, 결과 뭐냐, 이행을 강제한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라고 미리 경고를 딱 해둔다, 라고 합니다. 요 금액은, 이행 강제금은요, 1년에 두 번씩까지 부과합니다. 하고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실제 부과하는 그 기준을 딱 보시면, 보시면, 큰 중대한 4대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무허가 받은 공사 착수한 건물들,
무신관 괴물이 또 나옵니다. 4대 위반상입니다. 기타 위반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요 중대한 4대 위반상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위반을 했으니까 위반되어진 그 면적, 위반한 이 면적, 이 면적에 대한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공시지가, 공시가 요 금액에, 요 금액에 보시면 50%, 100분의 50%, 50% 범위 안에서 1년에 두 번씩 계속 쭉 부과했다. 금액이 다섯 큽니다. 실제요, 우리 한국에 이행 강제금 부과 건수 서울시만 해도 2019년도 약 7천억이, 총 1,100억이 부과됐다. 1,100억. 총, 위반 건수는 8만 건. 보통 끈당에서 100만 점 부과, 110만 점 부과합니다. 금액이 참 큽니다. 일제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요, 위반되어진 면적, 시가표준의 금액에 10% 금액을 부과를 한다. 할 겁니다. 이것이 1년에 두 번씩 쭉 계속 부과를 합니다. 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요 금액을 부과하는데, 부과되는 비율이 약간 차이가 난다. 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보시면,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무허가는 100% 다 부과해요. 요 기준 금액의 100%를 다 부과를 한다랍니다. 용적률 90%입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80%입니다. 무신고 70% 이렇게 나누어서 타도고서 부과한다. 이것도 기준 부과 비율 해서 보시면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 80, 용적률 90%, 무허가 100%, 무신고 70% 부과한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기준을 보시면 다시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한다가 또 뜹니다. 강화는 뭐냐? 영리 목적 위반이거나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 사건이 딱 보였습니다. 그러면요, 부과 금액에 100분의 100% 더 부과한다. 두 배까지 부과한다. 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화입니다, 완화. 자, 보니까 6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구형 건물입니다. 건물. 또 보시면, 저기 뭡니까? 사용성인. 요 사용성인 받지 않고 건물을 이용한다. 또, 조경 위반이다. 또는요, 높이 제한 위반입니다. 요한 위반상일 때는요, 자, 요것은 기준 부과금액, 기준 부과금액에 보시면, 100분의 50%까지만 부과를 한다.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행 강제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끝을 내시고, 또 제일 끝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부가 중지 보이죠? 요걸 이행해서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이행했습니다. 해도 이미 부과한 것은 계속 징수하고 장래 부과만 중지한다. 라는 요 문장에서 4번 상이죠. 요것만 딱 보시고,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이죠. 요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